지금부터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초기 LG 사이언스파크 지하 2층에서 주차되었던 전기차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와 폭발이 발생되어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화재 신호가 발생되어 LG 사이언스파크 자위소방대인 ERT 조직이 화재 발생 장소로 이동하고 초기 소화를 시도하겠습니다. 현재 스크린에서는 LG 사이언스파크 ISC 동에 근무 중인 직원분들이 건물 내 가득 찬 연기로 인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 LG 사이언스파크 ISC 동 지하 2층 차량에서 화재로 신고되었습니다. 출동대는 진압 3개대, 구조 2개대, 구급 4개대 출동하였습니다. 화재 출동. 강서구 마곡중앙신로 30, LG 사이언스파크 IS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발생.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10시 5분 행안부 서울시로부터 마곡 LG 연구단지 화재가 접수되어서요. 안전관리과 연락관 2명을 현재로 출동 요청합니다. 현재 ERT 자위소방대로 인해 옥내 소화전을 활용하여 자체 보유 중인 전기차 하부 관창 및 지식 소화포를 이용한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SC동 근무 중인 직원분들이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착대인 마곡대가 현장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 건물 관계자로부터 도면을 제공받은 대원들이 지하층 화재 지점으로 수관을 전개하고 화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위소방대는 수관을 이용하여 전기차의 화재 진압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초기 발생한 구조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중증도 분류를 하고 병원 이송을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청소 준비 중이던 직원들을 발견하여 직원들을 구조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곡대는 개인 장비를 착용 후 지하 2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위소방대로부터 인계받은 구조 대상자 4명은 임시의료소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많은 구급차들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다수 사상자가 발생될 경우 현장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중증도 분류는 응급환자 이송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첫째, 적색으로 표시되는 긴급, 둘째, 황색으로 표시되는 응급, 셋째, 녹색으로 표시되는 비응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표시되는 지연순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화재 현장 대피 인원에 따라 강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로 전송된 인파 밀집도의 경고 등이 감지되어 인파 밀집 관리 인원이 추가 파견되었고, 현장에서는 많은 직원들의 대피에 따른 1층 입구에서 압사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추가적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빨강색으로 표시된 긴급 환자를 구급대원들이 이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 통제단 차량과 통제단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건물 전면 A면 긴급구조 통제단 지휘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029시간부로 대응 2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상황판이 작성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인명피해가 작성됩니다. 이어서 강서보건소단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도착하여 현장 의료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지하 1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상황판단회의 후 강서구청장이 13개 실무반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강서구청 물품적재차 및 통합지원본부가 현장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대한적십자서부봉사관에서 구호물품을 실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자원집결지에 물품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제단 옆쪽으로 강서구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본부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을 총괄하는 본부로서 통합지원본부장은 강서구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상황판단회의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강서 구두대로부터 건물 6층에 아직 대피하지 못한 총 인원 9명 구조 대상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응 단장으로부터 불절차를 이용하여 4층 뒷면 테라스 구조 대상자 3명을 구조하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현장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수사당은 강서 구조대로부터 인계받은 구조 대상자 9명 인계 완료하였으며 중증도 분류 후 병원 이송할 예정입니다. 현재 긴급구조 통제단에서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2차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단장으로부터 발산대 지하 2층 조연차를 활용한 외부 연기 배출 지시를 하였습니다. 전기 차량 지상층으로 이동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동식 수조를 이용하여 차량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소화 수조는 전기차 차량의 재발화 및 재폭주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입니다. 대응협력부에서는 초진에 따른 2차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단장의 완진 건의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최종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상황판단회의 결과 3회에 걸쳐 내부 인명검색과 드론을 통한 구조대상자 여부 확인 등 더 이상 구조사항이 없고 LG사이언스파크 화재가 더 이상 연소 우려가 없으며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통제단장인 강서소방서장이 완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완진 선언으로 인해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동식 수조 및 전기차 화재 장비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완료하였습니다. 지휘권 이양 협의서 2024년 10월 25일 10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화재 현장은 인명피해 총 30명과 재산피해 부동산 2억 7천만 원, 동산 9,8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현장 지휘에 관한 업무를 지역 본부장에게 이양합니다. 현재 지휘 차량 앞에서는 최종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화재에 대한 최종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휘권을 이양받은 통제지원본부단장은 지금으로부터 LG사이언스파크 화재 재난 현장은 강서구 통합지원본부장 지휘 아래 수습과 복구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재난 실무반별 통합지휘본부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사이 통합지원본부에 환경정비반에서 동원한 포크레인 차량 및 청소 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반에서는 재난 현장 잔재물 정리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